어, 이건 짝지 못한데? 오. 자,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계신가요? 근데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이렇게 약간 넓은 하체를 가질 수 있는. 벌어지는, 벌어지는. 네. 펼쳐지는 하체. 그게 뭔가 팁이 있어요. 이거는. 형님, 제가 900만원짜리 레그프레스를 샀거든요. 오. 근데 오. 그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의 성과를 얻어야 되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그 성과 얻는 법을 좀 배우고 싶어요. 고민인 게, 제가 기본적으로 사투를 못 쓰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레그프레스를 할 때, 뭔가 제 느낌에는 발을 이 정도까지 아래로 내리고, 이렇게 당겨야 될 것 같은데, 이러면 제가 발목이 이렇게 뜨더라고요. 아. 발목이 안 좋아서, 그러다 보니까 좀 올리게 되고, 올리다 보니까. 이렇게 좀 후면만 레그프레스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뭐야, 스쿼트를 많이 하잖아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 관절을 자연스럽게 벌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. 아. 그걸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고정시켜요. 아. 한다면 발을 밑으로 할 필요는 없어. 위로 네. 올려봐. 11자. 네. 이 간격 그대로 유지하고 밀어. 밀어봐. 밀어. 그래서 해볼까?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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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밀어, 밀어. 아,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피지 말고 피지 말고. 이런 거죠. 어.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벌려요. 그렇지, 그렇지. 네. 그러니까 이제 둥근이 개입이 맞아요. 더 많이 되고. 아, 이거를 개입을 안 시키니까 얘가 더 높구나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. 짧고 네. 가동범위도 짧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한해서 자극을 주는 방법이 지금 원하는 부위 발달에 최고지. 알려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발을 좀 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똑같이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프리웨이트 할 때는 항상 발을 8자로 벌리잖아. 네. 그러니까 머신 할 때는 11자로 하는 게 제일 좋아. 이렇게 해서 안쪽 그리고 대퇴 전면을 좀 더 준다는 생각으로 해봐. 해봐. 오, 딱 벌리는데 그냥? 네. 근데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어, 이건 짝지 못한데? 오. 자,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계신가요? 제대로 벌리네. 아. 제대로 벌리. 야, 이 900만 원 뽑아야겠네. 이거를 극대화하려면 이것만 단일로 하는 것보다 네. 컴파운드나 묶어서 어, 아니면 다른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게 좀 더 좋고. 그거는 이 보감 유지가 잘 안 돼서 그래요. 아. 그러니까 자기 힘있게 이렇게 말리는 거지. 네. 레그프레스 할 때 힘을 빡 주고 있어야 돼요. 어, 그럼. 보감 유지 딱 해놓고 이게 제일 안정요. 코어를 강화를 시켜놓고 다리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허리가 보강이 잡혀 있어야 좀 허리가 고정이 되니까 그거 그 부분도 신경을 써라. 네. 발판이 위로 올라갈 수 가면 후면부가 좀 더 대퇴 후면이 많이 쓰이고 내려오서 대퇴 전면이 좀 많이 쓰여요. 이거는 개인 뭐 이제 다리 길이 그리고 뭐 유연성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개인의 운동을 해보면서. 스탠스는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또 너무 올라가면 골반이 아까처럼 또 말려버리니까 허리에 부담을 걸 수 있어요. 네. 아, 그런 것들을 이제 복압으로 어느 정도 허리가 말리는 것은 찾되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가는 것과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앞면과 뒷면의 차이가 있다 네네. 정도를 갖고 고정 레그프레스에서 이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다. 진짜 유연하시네. 어, 유연하네. 힘이 없어서 그렇지. 아, 이게 살짝 아래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게. 아, 예? 아,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대퇴 사두보다는 후면 쪽에 좀 더 움직임이 더 되면서 자극이 잘 오네, 뒤쪽으로. 어. 이거를 조금 제한해서 해야겠네, 그러면? 형님,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되게 잘 돼 있구나. 그렇지, 난 이 식으로만 했지. 아, 이렇게 해야 사두 발달이 잘 되네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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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대퇴가. 이거 각도를 조절해보면. 오, 걸리는데, 그냥? 오! 와, 이게. 야, 애사죠? 오, 야, 직근, 지금. 직근이 딱딱 걸려, 지금. 이야! 나의 선택은. 우와!
우와! 형님 약간 넓은 하체를 가질 수 있는 벌어지는 네. 펼쳐지는 하체 그게 뭔가 팁이 있어요?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겠다 다시 태어나 볼게요 아 진짜요? 이게 안 돼요? 이거는 네. 일단 핑대가 네. 근 섬유 있잖아 네. 이거의 태생적인 게 절대적이고 네. 그 다음에는 이걸 잘 풀어줘야 돼 관리를 해줘야 돼 아... 그 중에 단단하게 조직이 꽉 있으면 뭉쳐있으면 벌어지지가 않죠 아. 그래서 스트레칭, 마사지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돼 아...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? 다리에 아 가능성이 없냐고? 네.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?